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오늘도 떠리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기존에 판매했던 아이들, 판매가 된 아이들은 그냥 박수치는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남은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새롭게 또 준비를 해봅니다. 큰아분들을 많이 준비해요. 창분 중에 큰아분, 네,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커다란 꽃이 두개 있는, 여기 또세개 있고, 뒤에까지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46,000원짜리예요. 사이즈가 큽니다.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제가 3만 원짜리 판매하는데, 그 아이보다 훨씬 큰 아이예요. 이거는 12.5cm, 그리고 몸통은 14cm 됩니다. 키는 1cm예요. 요 아이는 요런 모습이고, 37번. 16,000원짜리, 30% DC를 해서 32,000원에 드립니다. 37번 32,000원. 38번은 모양이 좀 다르죠? 38번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입구가 14cm 나와요. 키는 10cm 나옵니다. 요 아이도 역시 모양은 똑같아요. 제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요 아이가 많이 남은 거예요. 요 아이를 많이 갖고 와서 많이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가져왔나 봐요.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만 남아서 판매하기가 좀 껄쩍지근해서 이렇게 떠리를 하고 있어요. 요 아이는 38번입니다. 39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모양은 꽃 그림은 똑같은데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재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12.5cm. 키는 11cm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시고 자, 더 이쁜 아이 또는 사이즈가 큰 아이로 골라가시면 돼요. 37번, 38번, 39번. 46,000원짜리 32,000원에 드립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많이 가져와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몰라요. 막 엄청 많은 데서 이쁜 거 골라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마음에 드는 게 계속 마음에 들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자, 47번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입구는 12cm, 키는 11cm 돼요. 47번 분홍색 바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도 역시 32,000원이고요. 48번은 이런 모양이에요. 하얀색 바탕입니다. 자, 이렇게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입구는 13cm, 키는 11.5cm입니다. 46,000원짜리 32,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48번이에요. 읍내꽃은 큰 아이 갖고 싶었던 분은 오늘 구매를 하시면 득템하십니다. 입구는 13cm예요. 13cm, 키는 13cm 됩니다. 1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3, 14 이렇게 되니까요. 번호만, 그림과 번호만 보여드릴게요. 자, 61번입니다. 61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0% 할인하는 읍내꽃분 대품분 61번입니다. 자, 62번입니다. 62번 너무 이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번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63번입니다. 붉은 바탕에 잔잔한 꽃으로 되어 있어요. 56,000원입니다. 67번, 64번입니다. 64번은 주황색이에요. 요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65번입니다. 65번은 노란색이에요. 자, 요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56,000원,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16번은 검정색입니다. 요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아이도 역시 30% 할인해서 56,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67번입니다. 요렇게 이뻐요. 67번. 자, 다시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입구가 13cm, 키가 13에서 14 됩니다. 입구가 13에서 14, 키가 13에서 14 되고요. 이 아이는 67번, 8만 원짜리 5만 5천 원, 56,000원에 드립니다. 68번입니다. 68번은 겨자색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즈가 큰 읍내꽃분 떠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68번입니다. 9번입니다. 69번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특히 좀큰것 같아요. 자, 14cm 됩니다. 입구가 14cm, 69번.
커다란 화분이 필요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비화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을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택배비 정도만 받고 거의 원가? 어떤 거는 좀 손해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저 아이 가꾸는 싶은데 너무 비쌌다 생각한 아이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12분이죠? 발레리나 이 아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없어서 못 팔았던 아이예요. 가격대도 엄청 비쌌는데 정말 대단히 가격대가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됐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 하나가 안 나가네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입구는 11cm, 입구가 작지도 않아요. 11cm고 키는 18cm예요. 18cm인데 이렇게 색깔이 에오니움하고 딱 어울리죠? 요즘 에오니움하고 어울리는 그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34만원이에요. 34만원. 딱 반절 나누면 17만원이 돼요. 그런데 택배비 조금만 붙여서, 18만원에 준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헤라분입니다. 제가 요 아이 판매하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다 나갔어요. 인기가 엄청 많았던 거의 그 센세이션이라 할까요? 피라문을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는 다육맘들의 로망이었죠. 그래서 다 나갔는데 마지막에 갖고 간 아이가 시집을 못 갔어요. 13만 3천 원짜리 큰 아이여서 좀 대품이 필요하신 분이 많지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피라문을 제가 많이 판매를 했으니까 또 다른 분들도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큼 가지셨구나.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해서 오늘 아이 처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19cm예요. 사이즈 좋죠? 이쪽은 16cm, 키는 14cm입니다. 저는 하얀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이 제일 예뻤어요. L사의 궁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다리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다리가 아주 튼실하고 이렇게 몸에 조각을 내고 코사지를 붙이고 보호석을 붙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남색인데요. 밤하늘이 비친 얼음 궁전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동안 여사님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마지막 아이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4번, 5번 13만 3천원인데 30% DC에서 9만원에 드립니다.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